장미치나 시켜두버리 빨개지고 콘서트 당일날입니다. 첫째 날 2시 반인데 우리 6시 시작 3시간 반 왔습니다. Are you ready? 소리 질러 버전을 여러 개로 하고요. 소리 질러의 버전. Let's go crazy tonight. 언니가 호 한번 해줘. 호! 리허설 두 번째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첫 번째 되게 막 신선하고 뭔가 새롭고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흐름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좀 능숙해진 것 같긴 해요. 제 인이어 앵글 좀 넣고 밴드만을 그 조금만 낮춰주세요. 저 혹시 부를 때 갑자기 밀리지 않나요? 그 팝스타한테? 주세요 2절에 우리 각자 앉자. 그리고 브릿지에 일어나는 거. 이렇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나 높은 거 잘 안 신어 완전 높고 나 안 신어 자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너무 긴장돼 불안증 있어 불안증 지금 나도 불안증이 있어 미안해 어때 시원한 거 어떻게 잘 해가면서 언니 라디오 또 먹어 언니 그거 안 먹는다며 어째 그러니까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알아요? 우리 나라 콘 한 지 딱 1년 됐어요 벌써 1년 됐다고 말해서 근데 작년에는 진짜 멋있었어 근데 올해도 긴장 빨빨이긴 한데 아직 작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 긴장할 거예요. 긴장 안 해요. 알아요. 당신은 긴장 잘 안 하잖아요. 오 됐다. 뭐? 아 그냥 두 번째 컨셉트니까 안 긴장하지 않을까?
그냥 생 라이브로 하고 기타랑 이렇게 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쓰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틀려도 그게 라이브니까 그냥 틀려도 바로 고치면 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즐겨. I'm free, so free, so free. 정말 저번에 이제 저만 그 가수들이 분이 못 오셨잖아요. 엄청 슬퍼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코로나 풀려가지고 경기도 없어지고 이제 엄마 아빠 오게 됐는데 너무 행복해. 여러분, 나 오늘 향수 두 개 가져왔고 핸드크림도 두 개 가져왔어요. 커버. 케이프 있나? 긴장하지 마시고 보란다 하지 마. 난 저 정도 아닌 것 같아. 무서워. 난 불안증 있다니까? 난 너무 불안해. 걱정하지 마. 보여줄게. 내가 완벽한 모습. 나무랑 비교하겠습니다. 멤버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사실 실수해도 괜찮아. 안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줬으면 좋겠고 내가 리더로서 정말 생각하자면 우리 멤버들 정말 너무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나도 그렇고 우리 팀이 그래서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도 정말 잘하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진짜 저희가 단독 콘서트가 진짜 엄청 커졌더라고요. 네버버가 엄청 많아져서 제가 딱 등장하자마자 그 네버봉 보니까 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너무 많아서. 일단은 첫 번째 노래를 되게 고민을 많이 곡이 이제 페스티벌 딱 중요하잖아요. 야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한 게 덤디덤디였어요. 사실 덤디덤디는 뭔가 막 웅장한 노래는 아니지만 이 노래를 한 번 딱 들으면 아 여기 페스티벌에 왔구나 이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곡을 쓸 수 있게 달려요. 제 페스티벌에 솔직히 중간에 뭐 쉬지를 않잖아요. 뭔가 처음부터 이제 네버버드 열정을 한번 끌려올리려고 막 이런 스타일리스트도 짜봤던 것 같고.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게요. 드라이브 시작할 때쯤에는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이랑 자주 못 만났었어요. 거의 그 끝자락쯤에 잠깐 응원법도 직접 듣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이거 콘서트에서 네버랜드랑 같이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무조건 드라이브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콘서트는 이제 네버랜드도 너무 많이 오지만 저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처음 봤어도 뭔가 확 빠져들게 만들자,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해서 사이코를 마이크가 부서져가지고 이 조명이, 아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거기서 1차로 멘탈이 팍 나가고 그 팩 떨어졌을 때 사이코 나 이대로 무대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비라는 신곡을 들고 온 이유도 사실은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되게 더 좋아하고 네버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새로운 스타일, 기타를 치는 건 사실 진짜 실제로 앞에가 진짜 라이브로 치는 건 처음이거든요. 어디서도 처음이고 라이브니까 틀려도 알죠? 무대 뒤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진짜로 제가 뛰어가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라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네버랜드를 위한 네버랜드를 위한 티켓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빨리 만들어 볼게요. 화이팅!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이거는 너무 마음이 급해요. 이런 건 항상. 아, 3분 주다니 너무 길지 않아? 아, 프리티, 프리티. 존중해. 천천히 해. 자, 모든 게 완벽할 수가 없어. 아, 전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이 진짜 못 그리는 거를 유명한데 그래서 막 디자인 막 이런 것도 늘 못한다고 많이 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멀티 잘 안 되는데 잠시만 안 들어갔나? 그냥 가려버려. 가려버려. 일단 뭐 멤버들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네버랜드가 좋아할 만한 내 사진도 붙여볼게요. 저요? 어, 나쁘지 않아요. 사실 원래 저는 좀 똥손인데 뭐 메이크업이나 헤어 직접 할 때 진짜 똥손이거든요. 근데 글씨 쓰는 거 되게 자신 있어요. 미니의 글씨 예쁜 걸로 유명하거든요. 저는 프리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미니멀한 거를 좀 추구하기 때문에 타고난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만들고 싶은 대로 사실 만들면 우리 네버버가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죠. 좀 내가 봐도 아닌 것도 막 가끔 있고 그런데 네버버가 항상 좋다고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오, 귀엽다. 이거 뭐야? 네버랜드가 여기 오면은 눈 이렇게 되겠지? 귀엽죠? 이번에 타이틀 I am pretty가 약간 하늘, 구름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따라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걸 어떻게 팬들한테 MD로 줘요?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제 티켓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무슨 네버버들 좋아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 못생겼는데. 네버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10분 더 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거 아시죠? 근데 이거 진짜 티켓에 나와요? 헐! 그러면 다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짠! 너무 예쁘죠? 이번 I am pretty 콘서트 이제 페스티벌 컨셉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초대장도 페스티벌 느낌 뭔가 이런 그리고 제가 또 솔로 무대 달리아를 하거든요. 그래서 달리아도 붙여봤고 네버버가 오면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땀이랑. 그럼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이게 원래 피카소 몰라요? 피카소 스타일. 그냥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도 진짜 스티그만 붙여다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I'm free, welcome. 여기는 이제 저희의 단체 사진을 일단 붙여봤고요. 여기 좀 파티인데 좀 더 붙여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아마 제 얼굴이 들어가겠죠. 여긴 없지만, 지금 없지만 에버랜드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짠! 이거는 프리티예요. 네버버는 프리티를 입는다.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 것처럼 저희는 프리티를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불안하니까 좀 불안한 티켓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 슈슈슈라고 써있고 여기 제 사진을 엄청 예쁘게 붙이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풍선도 있고 여기 제가 항상 그리는 캐릭터. 이거 제가 네버버를 위해서 만든 티켓이니까 네버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리티 콘서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네버랜드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안녕. 빨리 와. 늦었어 지금. 가야 돼. 늦었어. 안녕. 입니다. 서울 마크.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릴 거냐? A, C, 샵 B, A, B. 아. 민니, 미연이, 성수 쪽? 네. 나 따라해. 나 여러분네 패션 따라해. 메시지 진짜 딱 호다다 호다가 내는데 딱 엄청 낮잖아요. 근데 이 부츠 신어야 되는데 엄청 힘들어요. 열심히 하는 노력팍. 노력팍. 예, 노력팍. 예, 여기 다 만들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완벽한 무대 위에 제가 아파도 돼요. 나 댄서님 찾으러 가야 돼요. 저 앞에 라이브 부분 어제 겁나 틀렸는데 방금 리허설까지 제 리허설 영상 있으면 넘겨주세요. 안 틀렸어. 나는 정말 리허설 할 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제 그렇게 난장판으로 들린 게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 대신에 좀 침착하게 멘트 잘했잖아요. 자기 안부 오늘 잘할 거야. 근데 네버버 어제 내가 진짜 그 앞에 토크쇼 노는 이유가 정말 두세 번은 연습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 한 번만 따라하는 거야. 나 진짜 이게 아주 너무 신기해. 진짜 어디서 그럴 수가 있어.
그 네버가 너무 잘했어. 진짜 깜짝 나 진짜. 역시 그 팬들이 가수 닮아가는 거구나. 똑똑하고 기특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캘리포니아 가보자고. 오늘도 드라마 써보자고. 어제 엄마 아빠 오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던 카카오. 약간 쌀과자랑 비슷한데 좀 쌀과자인데 부서진. 이게 뭔냐? 쌀이야? 쌀과자. 완전 맛있다. 나 여기 보면 맛없어 보여. 진짜 맛있어. 어때? 어때? 우와. 섹시하지? 같이 무대에서 잠깐 연습했는데 땀 엄청 났어. 아 근데 희 너무 불안해. 너 연습 때 더 잘, 운동하시는 데 제일 잘했어요. 근데 뭐 급포해야지. 급포해야지. 나 팩도 떨어지고 이것도 부서지고 너무 막 속상했어. 나 어떻게 했는지 알아? 무대 딱 폐기했는데 내가 원피스 입었잖아. 그냥 치마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여기 꽂지도 않았어. 그냥 바지 안에 넣었어. 진짜? 어 그래서 그냥 바지 안에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막 여기로 나왔을 때 찰나였어. 바지 속으로. 이렇게. 다행이에요. 대박.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몰랐지? 아, 네. 오늘 더 잘해야지. 화이팅! 어제 제가 무대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를 한다고 이것저것 한다고 핸드크림을 발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 핸드잖아요. 손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계속 불안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만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나 왜 어제보다 오늘 더 긴장한다. 뭐 이거가 이 병인가? 이 병인가? 아, 몇 번 콘서트 몇 번 했는데 왜 또 긴장하지? 별로 많이 안 했어. 야 나도 민야. 나 정말 진짜 수학을 불러 올리는 게 막 해도 다할 수가 있어. 그냥 한번 더 봐. 이거 너무 심하면 이러고 예술이다. 우와 반내지 마. 알려줘 어떻게 해. 자신감 좀 넘치는 편이라서 가사도 그렇고 항상 전달하는 마인드랑 생각 큰 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버전으로 해도 좋겠다 싶어서 피아노도 치면서 이렇게 편곡을 좀 해봤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방목 소리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고 난 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깊숙하게 숨겨놨지. 너 소리를 지르지 이제 더 여유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유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좀 더 자신감. 옛날에 완전 그냥 청소하게 했는데 이번에 좀 사람들이 좀 인 엄청 크게 보리려고 그런 반응 보고 싶어요. 네. 제 매력도 했잖아요. 섹시 걸, 핫한 걸, 청순 걸, 시크 걸, 좀 어두운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요, 같이 쿵쿵쿵 이렇게 랩오엔딩라는 구간이 사실 제가 저희 처음 해보는 그런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그 네버버 듣고 싶은 곡 앵콜 공연 같은 거? 앵콜이니까 앵콜이니까 아이언! 아이언을 그렇게 듣고 싶어? 아이언? 아이언 써왔어! 아이언! 시작하자마자 네버랜드가 소리 엄청 함성 소리가 엄청 커서 되게 뿌듯했어요. 아, 네버버가 이 무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가수도 없으면 가수도 안 돼. 그래. 진짜. 와, 멋있다. 맞아, 맞아.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은데. 드디어! 드디어! 아니, 사실 저희는 이제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 부모님을 더 많이 못 챙겨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 또 우리 엄마, 아빠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투어 계속 남았으니까 맞아, 건강하게 잘 다녀올게. 네, 고마워요.